안녕하세요. 야외 라떼입니다. 자, 오늘은 물에 대한 거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약간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어떤 거는 딱 떨어지고 어떤 건 퍼짐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를 한번 보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붓은 화홍 808입니다. 808이고, 자,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은 울트라마린하고 울트라마린. 여기 보면, 자, 지금 붓이, 자,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망가니스 블루, 망가니스 블루 763입니다 신한. 그 다음에 컴포즈 블루, 컴포즈 블루.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 작가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조절을 합니다. 바이올렛 그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밑에를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800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섞여 있는 부분들을, 자, 붓을,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다 말랐죠? 붓은 이런 식으로 잡아서 들어갑니다. 힘을 좀 주고, 경계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걸 보면은, 네, 요 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반영이 되는 거니까. 물감을 좀 많이 묻혀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울트라마린 조금 써서 색깔을 조정을 해줘요. 물의 흐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흐트러 줍니다. 흐트러 주면서 밑에 있는 색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 되게끔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밑에 했는 부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딱 떨어지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옆에는 또 구름도 있을 거고,
밑에 색깔이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울트라마린을 조금 써서 밑에가 조금 짙은 느낌이니까. 네, 이렇게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이렇게 마른 붓으로, 납작 붓으로 해서 주변 정리를 조금 해주죠. 마른 붓입니다. 마른 붓 해서 분위기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역할은 끝났고요. 다시 요붓으로 해서 정리를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름을 조금 써서 너무 묽게 하지 말고. 요런 관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은 물을 맑게 처리를 하는 거는 반영되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풀어주면서 어떤 거는 이제 밑에 색깔이 보이게끔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물 겉 표면에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침범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구름 색깔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자, 구름 되어 있는 색깔과 맞춰 있는 이 물감을 이용을 해서 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여기 뒤에 풀하고, 아니 나무하고 뒤에 밑에 배경하고 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이거는 하늘에 구름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밑에도 지금 덜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아주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흐트러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름이라는 반영되는 게 이렇게 호수에 물의 흐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자, 이걸 같이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면서
물이 흐트러지는 듯한 느낌으로 가줍니다. 그 다음에도 물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지금 물길이 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썰듯이, 이게 이제 물살이죠. 물살에 바람이 살짝 불면서 물살이 조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여기도 물 표면이고 여기까지가 물이죠. 썰듯이 이렇게 들어가죠. 썰듯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 물이에요. 여기까지가 물입니다. 요건 비치는 거죠. 물의 경계가 확실하게 놔줘야지, 예,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물살에 따라서, 예, 이 흐트러짐도, 이 나무 반영되는 것도 같이 따라가 주는 겁니다. 기름을 조금 묻혀서 들어가면 더 좋겠죠. 물기를 잡아주고, 구름, 그 다음에 밝은 부분들 한번 잡아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물살을 만들어졌으면은, 아, 조금 더 해야겠다. 물살을 여기 지금 흔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살짝만 다시 한번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무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게 말이 돼야 되고 끝까지 쫓아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물에 대한 느낌이래요.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걸 잡아봅시다. 일단 어두운 것부터 먼저 잡고,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어두운 부분을 여기서 강하게 이끌어주죠. 이거는 올리브 그린이고 울트라마린, 네, 올리브 그린, 그 다음에 크림슨 네이트 있습니다. 올리브 그린, 네, 요거 주세요. 크림슨 네이트 조금 주세요. 요거는 정말 잘 해야 돼요. 그냥 잡아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나무 있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연결을 지어주는 게 좋아요. 눌러서 같이 흐트러지면서 되도록이면 기름을 조금 많이 써서 네, 이렇게 딱 깔끔하게 반영이 되는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네, 물이 맑은 느낌을 잡을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보기 좋죠? 그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는 아까 칠했던 물 흐름 있잖아요. 물 흐름 여기 칠했는 부분, 요 부분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이 되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맑게 투영되는 듯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잡아주시면은 아마 조금 딱딱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살에 따라서 얘들이 흐트러지는 거니까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 비치는 거 비치니까 여기에도 같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딱 끊겨 있는 부분들, 요 부분, 요 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물이 같이 흐트러지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당겨서 여기도 쭉 당겨서 뒤쪽에도 맑게 여기 밑에 이렇게 해야지 물이 맑은 느낌에 반영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여기도 여기 아까 칠했는 부분들 지나갔는 자리 그래야지 맑은 그림을 연출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색 조절을 조금 해서 그 다음에 밝은 부분들도 샛그림이죠. 샛그림을 통해서 잡아주고 이걸 다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있단 말이죠.
물의 흐름. 물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좀 비슷해졌죠? 그렇죠? 색깔 조금 조절을 좀 해서. 지나가면은 자연스러운 네 반영되는 결과물을 얻어들 수가 있다. 조금 자연스러워졌나요? 여기는 떠 있는 거네. 이건 물 위에 있는 거거든요. 물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좀 다른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물 위에 떠 있는 거하고 네, 물에 비치는 거는 다르게 가야 돼요. 어떻게 다르게 가냐면 약간 맞대를 넣듯이 좀 두껍게 해서 두께감 있게끔 들어가면 여기 또 튀어나온 느낌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밝은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싹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얘들이 이제 여기 떠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물이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이어지는 거죠. 깨끗하게.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사진보다 조금 더 과하게 해줘도 돼요. 과하게 해줘도 이쁘게 물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런 데는 살짝 주면서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반영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